네, 두 후보가 지금 2시간 정도 이어진 단일화 단독 회담을 마치고 단일화 회동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천천히 두 후보가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나란히 밝게 웃으면서 이곳 100번 기념관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화이팅 문재인! 구호를 외치면서 네, 단일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두 시간 동안 이어진 단일화 회동을 마치고 두 후보 100번 기념관을 나서고 있고요. 지지자들과 네, 인사를 나누면서 두 후보가 100번 기념관을 떠나고 있습니다. 됐어요? 나오세요. 자, 화이트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화이트 마지막. 자, 화이트. 5초만 찍고 빠질게요. 됐습니까? 네, 됐죠. 5초만 찍고 빠질게요. 먼저 공동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합의 사항은 7가지 사항입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네, 첫째, 엄중한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고단한 국민의 삶과 형편, 정치 혁신에 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고 인식을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새정치와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정치혁신의 첫걸음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셋째, 단일화는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의 원칙 아래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넷째, 단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새정치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만 보고 가야 하며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필수적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다섯째, 단일 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새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연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함한 새정치 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 일곱째,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을 작성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을 포함한 양측에서 3인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체로 굉장히 격이 없고 허심탄회하게 그러면서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고 거의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협의에 이르렀던 과정입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고
그것은 두 분께서 그 무게감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화에서 막힘없이 서로의 견해를 다 밝히시고 합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 두 대변인과 양 비서실장님을 들어오게 해서 합의 내용을 구술하였고 마지막에 특별한 이견 없이 합의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 논의들이 워낙 잘 합의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구술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술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두 분이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시고 박수하시고 합의에 이르렀던 과정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역사적인 순간을 남겨놓자 그래서 윤영 대변인과 우리 또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가지고 있는 폰으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화질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따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합의사항. 다음에 또 만날 거 있습니까? 그 협의에 나가기로 했고 그 실무팀을 새정치 공동선언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의도 이루어질 것이고 공동선언을 하게 된다면 새정치 공동선언을 하게 된다면 두 분이 다시 함께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여섯째 한의안에 보면 새정치 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그 두 분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을 연구하는 팀이 단일화 방식이나 뭐 이런 부분을 논의하시나요? 그 대목은 다섯 번째 부분은 단일 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요. 실무팀은 새정치 공동선언을 위한 그거는 별개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건 차차 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발표드린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혁신의 내용과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함한 새정치 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대체로 후보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질문의 예.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합의문에 그 많은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합의문을 잘 보시면 행간까지도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합의문 내용에 충실하시면 아마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대하고 정당협시를 하는데 아, 악수한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아시죠? 네. 국민연대하고 정당협시를 하는데 이게 신당 창당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연대라고 하는 것은 뜻과 국민의 변화와 기대의 열망을 모아내는 것을 국민연대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수선적으로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오늘은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 먼저 이 합의사항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겁니다.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이성훈과 정치권이 기득권 내려놓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받아 적는 저희가 여기서 끝내야 기자들도 기사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언제까지 팀장을 둔다고 했으니까. 네. 언제까지 꾸리는 거예요? 그 바로 그만하시죠. 바로 나가시죠. 네. 네. 오늘 바로 끝내는 거예요. 그만해. 에이, 이제 그만해.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백범기념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잠시 전에 네, 각 후보 대변인들이 오늘 안철수 문재인도 후보가 합의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일곱 가지였는데요.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는 엄중한 시대 상황의 인식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정치혁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같이 하고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합의의 사항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모아내야 한다라는 데 합의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단일 후보는 후보 등록 전에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새정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연대를 추진하고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그 선언은 발표를 위해서 실무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선언문을 만들어 나간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캠페인까지 같이 해나간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곱 가지 합의를 했는데요. 두 대변인은 그 두 후보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격이 없고 정말 진솔한 대화가 오간 시간이었다. 그리고 거의 이견이 없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합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두 후보가 만났는데 그 시간이 정말 두 후보가 거의 뭐 이견이나 아니면 다른 얘기가 오간 것이 아니라 단일화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 철학 그런 비전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만나서 이렇게 일곱 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해 냈고요. 그리고 11월 25일,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후보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니까 두 후보가 어떻게든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서 후보 등록 전에 단일 후보가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정치 공동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후보가 의견을 모아 나갈 것으로 보여서요. 자연스럽게 두 후보의 다음 만남은 이 새정치 공동선언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후보가 이렇게 첫 만남부터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쉽게 일사천리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기뻐하고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가 이제 계속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오늘 합의된 것처럼 새누리당 정권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단일 후보가 그 모든 국민들의 여망을 껴안는 받아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1대1 대결에 나서는 그런 때가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마이TV는 오늘 두 후보가 입장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대변인 브리핑까지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마이뉴스는 계속해서 대선 후보들의 일정을 중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생중계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범 기념관 앞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